제가 예전에 예전 동영상에서 로어레그의 엔테리어 컴파트먼트, 라테럴 컴파트먼트, 포스테리어 컴파트먼트에 대해서 초음파 동영상을 촬영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앵클은 엔테리어, 라테럴, 포스테리어, 메디아로 이제 어라운드 앵클의 초음파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올리는 도중에 앵클의 엔테리어에서의 동영상은 이미 이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라테럴을 중심으로 해서 라테럴, 엔테르 라테럴, 포스테르 라테럴 이쪽에 있는 구조물을 볼 텐데요. 오늘 보는 구조물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페루네우스 롱구스 브레비 이제 페루네우스 롱구스 페루네우스 이렇게 브레비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CFL입니다. 이게 CFL이고 요 안에 이제 ATFL이 있고요. 여기 이제 AITFL이 있습니다. AITFL은 위에 보면 PITFL이 있습니다. 그리고 PTFL은 이 구조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보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슈랄러브와 레서 사페노스 베인이 있고요. 그리고 아킬레스 텐던과 여기에 레트로 칼카니알 벌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함께 볼 겁니다. 맞습니다. 요거를 하나 걷어낸 게이본 모델인데요. 보면 이게 ATFL, AITFL, CFL 볼 거고요. 페루네우스 브레비스, 페루네우스 롱구스, PITFL 이렇게 해서 볼 거고, 아킬레스 텐던, 레트로 칼카니알 벌사 등 어쨌든 그 앵클을 라테럴에서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이거는 구조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테럴 구조물을 볼 때는 지금 저는 이게 5에서 13MHz의 이제 프로브인데요. 길이가 한 4cm 정도 되네요. 4cm 정도 되는 건데, 이 라테럴 말레올라가 있으면 이 포스테리어 쪽에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좀 뜨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득이하게 이체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만약에 초음파가 이런 이제 하키스틱이 준비가 되신다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굴곡이 있어도 고칠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하키스틱은 준비가 안된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냥 일반적인 근 굴곡기에 쓰는 초음파 프로브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라테럴에서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피블레가 있고요. 이쪽에 슈퍼피셜 페로니얼러브가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 ATFL, CFL 거고요. AITFL, PITFL. 페르네어스 롱구스 브레비스가 이렇게 지나가서 브레비스는 이리로 가고 롱구스는 이리로 갈 거고요. 슈랄러브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갈 거고 레서 사페너스 베인이 이렇게 해서 같이 슈랄러브랑 같이 주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스캔을 하면 피블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피블라 중심에서 이게 딱 갖다 대면 보이는 게 요렇게 해서 보이는 게 이게 롱구스입니다. 페루네우스 롱구스 길게 요렇게 보이는 게 페루네우스 브레비스 텐던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페루네우스 브레비스 머슬입니다. 여기서 디지털로 스캔을 하겠습니다. 먼저 페루네우스 롱구스 브레비스 스캔을 하면 쭉 내려오면 여기는 이제 페루네우스 롱구스 텐던만 있는 거고요. 이 레벨에서는 그다음에 이 레벨에서는 페루네우스 브레비스 텐던이 있고 머슬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머슬이. 그래서 페루네우스 브레비스 머슬은 의외로 디지털까지 내려오는데요. 디지털로 쭉 스캔을 하겠습니다. 쭉 하면 머슬이 줄어드네요. 머슬이 줄어들면서 자, 그루브가 있기 때문에 젤을 많이 하고 쭉 줄어들면서 앵클 레벨까지 내려왔는데도 이렇게 머슬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쭉 내려오면 여기서는 이제 머슬이 없고 페루네우스 롱구스, 페루네우스 브레비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이제 노말
정상적인 소견이고요. 만약에 테노시노바이티스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플루이드가 좀 많이 고이죠. 많이 고이고 또 이제 인플라메이션 심하면 여기서 컬러모드로 이렇게 바꾸면 여기서 그냥 쿵쿵쿵 혈관이 쿵쿵쿵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 주행 방향대로 스캔을 하는 겁니다. 주행 방향대로. 그래서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페르네우스 브레비스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페르네우스 브레비스를 따라가면 쭉 예, 여기가 없어졌네요. 이게 다섯 번째 메타타자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페르네우스 브레비스는 이 다섯 번째 메타타자 베이스까지 딱 붙는 거죠. 다시 트로시마로 쭉 올라가면 예, 페르네우스 브레비스고요. 여기가 피뷸라입니다. 페르네우스 브레비스. 자, 여기서 이제 페르네우스 롱구스를 따라 가볼게요. 쭉 밑으로 쏙 들어갑니다. 여기서 밑으로 쏙 들어가죠. 여기가 큐보이드에 페르네우스 롱구스를 주행 경로를 위한 설크스입니다. 그루브.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발바닥 쪽으로 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페르네우스 롱구스와 브레비스를 확인합니다. 이 페르네우스 롱구스 브레비스가 중간에 쭉 지나가는 때, 이 사이에, 그 트로크리아가 많이, 칼카네우스가 라타를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트로크리아가. 이분은 그렇지는 않고 이쪽 해서 일단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페르네우스 롱구스와 페르네우스 브레비스를 일단 스캔을 했습니다. 여기 스캔을 하고 나서 이제 뒤쪽에 포스테리어 쪽에 살짝 보시면 자 이제 이제 아킬레스 텐던이죠. 뭐 베인이 하나 살짝 있습니다. 디지털로 쭉 내려오면 여기 이 베인 하나, 요 베인이네요. 요 베인. 프로시마로 쭉 올라가겠습니다. 살짝 떼면 베인은 보이고, 누르면 베인 없어집니다. 떼면 보이고, 베인 누르면 없어지고. 이 아킬레스 텐더의 요 레벨, 아킬레스 텐더 인서전에 한 프로시마로 한 8에서 10cm 정도, 그 정도 레벨에 아킬레스 텐더의 라타랄 마진을 통해서 그 레벨에서 이제 슈랄러브가, 디지털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살짝 떼면 베인 보이시죠? 그럼 제가 프로브를 살짝만 댄 다음에 디지털로 스캔을 하겠습니다. 쭉 스캔을 하면 얘가 슈랄러브입니다. 얘가 레서 사피너스 베인입니다. 그럼 슈랄러브하고 레서 사피너스 베인의 주행 경로를 보겠는데 슈랄러브를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슈랄러브가 뭐 약간 흐리멍텅해지시면서 막 갈라지죠. 쭉 브랜치를 여는 겁니다. 쭉 여기도 브랜치가 하나 있고요. 살짝 빼면 쭉 여기 예 여기까지. 그래서 슈랄러브는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쭉 내려오면서 베인과 함께 내려오면서 다시요. 여기 슈랄러브는 베인과 함께 쭉 내려오면서 앵클 레벨에서 이제 여러 개로 주로 이제 메인 브랜치가 두 개인데요. 브랜치, 메인 브랜치 두 개로 나눠지면서 디지털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쭉 베인하고 함께, 예, 페르네우스 롱구스랑 크로싱을 합니다. 요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베인, 페르네우스 롱구스와 슈랄러브가 여기서 딱 크로싱을 합니다. 여기서. 페르네우스 롱구스, 슈랄러브, 베인. 다시 한번 보시면,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 베인, 아니, 너브와, 이게 지금 너브거든요. 너브 브랜치거든요. 페르네우스 롱구스, 슈로싱. 요 위에서, 이렇게, 크로싱 하는 부위에서, 인비치먼트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눌려서. 그래서 어떤 분들,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저리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탁탁탁 여기를 만지면, 찌릿찌릿찌릿 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게 요 부위에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 요 부위에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부위에서. 요 부위는 어디냐면,
요분은 쭉 내려다보면 예, 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페르네우스 롱구스 브레비스 사이에 예, 그 뭐지? 트로크리어가 있거든요. 트로크리어 위로 슈랄라브가 브랜치가 지나가는 여기. 여기에서 서로 이제 교차하면서 여기가 자꾸 눌리면 여기서도 찌릿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랄라브는 크게 여기 칼카네우스의 수피로 라타랄 보더 여기에서 눌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디지털로 내려와서 이게 페르니알 트로크리아에서 눌리는 경우가 있고요. 좀 더 디지털로 내려와서 페르니어스 롱구스와 슈랄라브 브랜치가 이게 크로싱하는 그 후에서 눌려서 임핀지먼트가 생기는 경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슈랄라브 디지털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요. 그 슈피렐 보도에서 눌리는 경우가 있고요. 쭉 내려와서 그죠? 슈랄러브가 페르네우스 롱구스 브레비스와 아니 페르네우스 롱구스 여기 크로싱하는 부분 여기 왔다 갔다 여기에서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을 계속 쭉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페르네우스 이 맞죠? 페르네우스 브레비스하고도 이렇게 이제 크로싱을 합니다. 이게 페르네우스 브레비스니까요. 페르네우스 브레비스 슈랄러브 페르네우스 브레비스 슈랄러브 여기서 크로싱해서 그래서 슈랄러브 이리테이션 있는 분들은 크게 여기 크로싱하는 부위 페르네우스 브레비스 롱구스 크로싱하는 부위 그리고 그 트로크리어 그리고 라터랄 칼카네아 수페로 라터랄 마진 여기서 눌려서 증상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 감별해야 될 게 트로크리아에서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이렇게 눌리면 여기에 슈랄러브의 그 엔트레먼트가 아니라 페르네우스 롱구스 브레비스 테노시노바이티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트로크리아의 앞뒤에 탁 예, 여기 탁 되면 여기에 이제 테노시노바이티스 그 텐던시스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테노시노바이티스가 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슈랄러브의 주행 경로와 페르네우스 롱구스 브레비스의 주행 경로와 그에 관련된 임상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앞을 볼까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프로시마 쭉 올라가시면 뭐가 보이냐면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라타랄 컴파트먼트죠. 이게 엔테리얼 컴파트먼트입니다. 엔테리얼 컴파트먼트 페로니 이게 익스텐서 디지트론 브레이 롱구스죠. 머슬이 여기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네우스 롱구스 쭉 해서 페르네우스 브레비스 페르네우스 브레비스 머슬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 사이 보면 요게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입니다.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를 디지털로 쭉 내려오다 보면 얘가 이제 뿔룩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슈퍼피셜하게 뿔룩 이렇게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안으로 쏙 들어가요. 디파시아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디파시아고 여기는 슈퍼피셜 파시아. 디파시아, 슈퍼피셜 파시아.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밴드가 양말 밴드가 계속 크로닉하게 눌리면 여기서 틱틱 눌리면 컴프레션 돼서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 이리테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양말을 좀 내려 신던가 올려 신던가 그러라고 코멘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가 쭉 하나는 브랜치가 여기 있고 쭉 보시면 브랜치가 여기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쑥 들어가죠. 디파시아로. 그래서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